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해서 여러분들도 주말간에 마음 불편하지 않고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오늘도 화이팅! 우후! 자, 오늘도 잘 될 거다. 난 반드시 해낼 거다. 그러한 생각 가지면서 오늘 또 시작해보죠. 자, 전일 미국은 약간 조정받았습니다. 다우존스 0.05% 하락, 나스닥 0.21% 하락, 반도체 지수 0.07% 하락. 자, 다우존스 여기 20일권 지지한다는 별로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냥 숨고르기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은 5일선 이탈 할 듯 말 듯한 정도니까 우상향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지수도 약바업 정도로 마감했으니까 크게 무리 없고요. 독일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특별한 뉴스 없고요. FOMC 회의록에서도 나왔다시피 연준이 미국이 경기 침체될 가능성 10% 정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금리 동결 등으로 인해서 재정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10월 말까지 연기하겠다는 벨기에에서 EU 정상들 회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답니다. 그 안도감 때문에 유럽은 좀 상승한 상황이고요. 전일 중국은 1.60% 하락했는데 워낙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밀린 거 없고요. 다만 아까 동시효과가 조금 시원찮게 지금 출발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동시효과는 장이 열려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한번 잠깐 체크해볼까요? 동시효과.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방송 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녹화 방송 먼저 좀 떴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요. 기다려 계셨던 분들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는 10분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합치면 지금 벌써 10분 정도는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그럼 100분 아닙니까? 그죠? 소중한 시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너무 폭등하면 곤란하지만 적당히 상승한 것은 수출주에게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만 유지되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조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0.17% 하락 마감했고요. 기관 외국인 400계약 정도씩 매도했고, 개인이 받아줬다.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크게 무리 없고 양쪽 다 프리미엄까지는 양광장 예상했는데 그대로 퍼펙트하게 또 맞아떨어졌습니다. 콜옵션 6% 가까이 빠지고 풋옵션 1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 마감했습니다. 전일. 자, 현재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10%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0.02% 하락,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깐 뉴스 브리핑 하자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아마 새벽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오전쯤에 내용 넣을 거라고 듣고 있는데, 현재 저는 확실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지금 북한은 스몰 딜, 이른바 스몰 딜, 부분적인 비핵화 추진해 나가면서 제재 조치 좀 풀어달라.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의 입장은 빅딜입니다. 모든 비핵화 다 실천하고 그 다음 좀뭐 이야기하자. 그 부분에서 의견 차가 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간에서 잘, 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것 같고, 남북회담 곧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을 살짝 우리 한국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 내가 한번 볼게.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살짝 공을 토스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뉴스 있고요. 자, 전일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개최되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다시 추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 비핵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자력갱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남겼고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현재 북한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표현을 한 걸로 판단됩니다. 자, 국내 코스피 상장사 72% 정도의 작년 배당이 21.3조 규모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뉴스 넣은 건 없는데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셀트리온 캐나다의 혈액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판매가 지금 났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입니까? 셀트리온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폭 제법 이루고 있는데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은 또 데일리 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밀리는 것. 중장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들어간 18만 천원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적절하게 짧은 매매가 되는 분들은 사고 팔고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20만 한 3천원 정도권인 60일선 정도만 조정 가볍게 받는다면 가벼운 것 아니에요. 7천원이니까 뭐 그렇게 가벼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40일 120일 저항권에 왔는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밀린다 하더라도 저항을 가볍게 여기 상황처럼 가볍게 받는다면 빨리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밑으로 조금 중장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60일 지지하는 여부 체크하시는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남북 경협이 지금 동시효과가 좀 시원찮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빅딜 을 이야기하면서 제재 완화는 당장 할 생각 별로 없다. 그건 유지하면서 북한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감이 있는 겁니까? 전일 조금 강세 보이던 남북 경협 지금 동시효과가 좀 시원찮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선과 240일에 상황을 잘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강하게 상승 시도 나와서 240일을 뚫어버리면 2237 여기 라인을 뚫어버리면 벨이 굳힌 상황이고요. 조금 주춤해서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 놓는다면 2200대 라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면 적절하게 그냥 숨구르기 양상으로 가다가 또 강한 반등을 시연하면서 240일 돌파하는지 여부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지 241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기관 외국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한 곳을 집중해야 된다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전일 종가 마치고 난 다음에 1000억 이상 다시 더 사들이는 거 봤거든요. 기관 물량 그대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쭉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35 빠진 거 이거는 뭐 그죠? 그냥 애교로 받아주고요. 쭉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 와중에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세 동반된다면 강하게 뚫어버릴 거다.
그렇지 않고 기간은 비교적 저점에서 매수해서 적당히 좀 끊어가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매도세가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좀 사왔던 종목들 상승폭 좀 있는 그런 종목들 약간 매도해 나간다면 또좀 숨고르기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전일,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줬던 선물 만 계약 정도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만, 2만, 거의 3만 계약 정도 사 들여오면서 지수 끌어당겼거든요. 현 선물 동시 매수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당겼는데요. 전일 만 계약 정도 던졌는데 지수가 별로 흔들린 것도 없어요. 그죠? 그것은 공격적으로 때렸다기보다 자, 개인이 많이 샀어요. 그냥 위에서 사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냥 슬쩍슬쩍 물량 넘겨주는 정도로 시장 크게 흔들림 없게 그냥 슬쩍슬쩍 물량 넘겨준 정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죠? 선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도 잘 체크하셔라.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도록 하죠. 수급. 자, 현대건설. 55,000원권이 저항권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저항권에서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자꾸 돌파시도 나오고 있고 한미 정상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부분 조금 다시 더 추가 매수한 상황인데 오늘은 호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전일도 기관에 매수세 들어왔고 일단 장 시작에서 한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현대차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뚫었습니다. 위로 열려 있습니다. 계속 홀딩 전략 드릴 거고요. 기간 전일도 매수했습니다. 농심 60일권에 지지하고 있으니까 매수 성공했고요. 30만원권까지 들고 가보겠다.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기간도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일진다이아 수소차 한번 들어올 때 됐다. 퍼펙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20일 뚫은 아주 괜찮은 모습이니까 좀더 들어갑니다. 전일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하이닉스 장 출발 안 좋게 보이는데요. 일단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지대 모습 보고 들어갔거든요.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매수 들어갔고 양호한 상황이고 외국인 현재 어저께 매수세 들어왔네요. 장 시작 5초 전입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도 좀 보이시네요. 자, 용채님, 김우리님, 나머지 분들 다 반갑습니다. 닥터K 무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으시면 1대1 채팅 링크 걸려 있습니다. 방송 안내 밑에 보면요. 그죠? 녹화 방송이나 생방송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하고 싶다고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그럼 같이 하는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조금 약세 출발이고요. IT 전기전자 약세 출발이고 통신주 약간 강세 출발. 나머진 다 비교적 약세 출발입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확실히 좀 데미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약세 출발이고요. 수소차 강보합권 정도고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쉬어가고 화장품 쪽으로 강세. 대략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남북경협이 조금 하노이발 불발로 인해서 그죠? 조금 데미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영 시원찮습니다 현재는 그죠? 현대차 약보합 현대건설 낙폭 좀 있습니다. 2%대 정도 낙폭 보이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 0.5 하락. 일진다이아 보합. 농심 마이너스 0.5. LG전자 0.26.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0.08 하락. 코스닥 0.11 하락인데 중요 지지
권 체크를 하자면요. 전일 저점 권역인 2216 정도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고, 코스닥도 전일 저점, 시초가와 저점 부위인 762 정도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전일과 다르게 선물을 사들이면서 지수 확 빠지지는 않게 커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무료 채팅방에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료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죠. 검증을 해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대번 보합권을 땡기고요. 현대건설이 좀 주춤하고 있고, 남북 경협이 실망감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남북 경협 대거 밀리고 있네요. 아, 짜증나요. 조금 지속적으로 가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참. 근데 55,000원권이 워낙 저항권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5분의 4 정도 물량 청산했다가, 자, 기대감 보이고 자꾸 위쪽 방향 시도를 하기에 조금 더 추가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밑으로 처지네요, 결국은. 자, 하이닉스 하락폭 만회하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약보합권으로 지금 추세 크게 방향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도 조금 소폭 하락입니다. 오늘 좀 조정하겠다 이겁니까? 조정받을 때도 되기도 됐는데, 셀트리온도 약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현대건설 제외하고는 나머지 양호한 편인데, 잠깐만요.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 한미 정상 간에 어떤 내용이 발표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뉴스에는 특별히 나오는 거 없습니다. 자, 워낙 남북 경협은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금 호재성 발언이 있으면 확 와다닥 그리고, 조금만 실망스러운 내용이 섞여 있으면 밑으로 또 빠지고. 그죠? 일단은 좀더 지켜봅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6% 하락, 코스닥도 0.21% 하락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 119억 57억 규모로 거래소에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62억 31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으나, 선물을 현재 받아주고 있는 상황. 옵션은 어저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빨간불 켜려고 하고 있고요. IT 대표주 군에서 약간 약세고 플러스 전환 조짐이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IT 전기전자 좀 관심 가지는 거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화장품 약간 쉬어 가려는 모습. 그리고 면세점은 조금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 조선 LNG 수주 또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중국과의 경쟁 심화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 대부분 약세고 자동차는 좀 쉬어가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좀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 매매 가능한 분들은 차익 실현 조금씩 해나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조정을 한번 받고 가는 타이밍이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셀트리온 잘 보셔야 돼요. 조종권입니다. 아, 전부 팔에. 그죠? 시장이 조종 오늘 좀 받을 모양이에요. 전부 팔에요. 현대건설 20일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봅니다. 먹은 걸다 토하느냐, 아니면 또 적당하게 나중에 후반에 잘 올라오느냐, 그 상황에 좀 달려 있습니다. 5만 천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잘 챙겨 먹고,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간 물량이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약간 조정 나오고 있고. 자, LG전자 하나 정도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나머진 다 오늘 외국인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할 때 됐어요. 차익 실현할 때 됐습니다. 자,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흔들리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흔들려도 안 빠졌습니다만, 그죠? 외국인이 사줄 때는 그러는데 기관에 같이 동반 매도 나오니까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약간 감소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좀 지켜봅니다. 시장, 흔들림 있을 때 같이 좀 흔들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시장 상황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잔파도 조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법 세게 밀려요. 야, 옵션 만기일 어저께 그거 후폭풍? 자, 전부 팔아요. 코스피 업종 대표주 골고루 매도 넣고 있고요. 바이오도, 남북 경협도 어느 섹터 하나 양호한 섹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전부 매도 넣고 있습니다. 야. 은봉 깨는지 저 뭐야 5일선을 은봉으로 깨는지 여부 체크하라 했거든요. 지금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려요.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선물이 외국인이 급선회했습니다. 1000계약 정도 매도 때리면서 밑으로 지금 지수 빠지고 있어요. 중요 지지권입니다. 여기 지지해야 돼요. 지지권 이탈할 듯 이탈하고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반등 못 해내면 오늘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수가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단식을 하냐면요. 참 쉽지가 않은데 시장을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종목군들이 잘 버텨내고 아니 수익 내고 시장을 이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에는 직장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 우량주 위주, 시총 상위 위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시장에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야, 덤인다, 시장을. 빨간 쪽이 거의 없어요. 와, 이거 작정했는데. 조정 받을 때가 됐거든요, 지금. 쉼없이 올라왔어요. 조정 받을 때가 됐거든요. 그게 오늘입니까?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외국인이 선물 확 밀면서 스트레이트로 밀었습니다, 현재. 빨리 못 땡겨 올리면, 비중 축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괜찮은 섹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팔았습니다. 그쵸? 전부 팔아요, 전부 팔아요. 중간 조금 빨간 거 이거 몇개 빼고 전부 팔았습니다. 이거 업종 대표주 보이시죠? 다른 섹터에, 테마 섹터에도 괜찮은 권익 별로 안 보여요. 폐기물 관련, 여기만 조금 빨갛고, 게임 약간 빨갛고, 나머지 뭐 거의, 그죠? 제약바이오 쪽에 한미약품하고, 이거 제약군들 조금 몇개 빨갛고. 아, 참, 남북경협은 완전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금. 아유. 지금 던지기에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지수가 스트레이트로 밀었거든요. 우리 채팅방에 또 GIP 들어가 볼까요? 저 관심 가지려 했지 않습니까? 빨간불 들어오니까. 일단 가능은 합니다. 여기 딱 노리고 있다가 빨간불 날때딱 들어가는 겁니다. 돌려냈거든 여기. 이런 거 보고 딱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차트를 보는 눈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남북경협이 제대로 두드려 맞아요. 아직까지 현재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지금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초가에 딱 던지든지, 아니면 반등할 때 적절하게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잡았거든. 5만 천원. 그리고 지금 단가가 플러스인 사람도 있고, 약간 챙겨 먹은 것 제외하고 주간 물량 때문에 약간 약보합인 정도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봅니다.
20일 밑에 지지권 남아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바로 던지면, 저기서 던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던지고 나면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추가로 밑으로 꼬꾸라지면,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 지금. 아, 중요한 타임입니다. 자, 매도 폭이 크지 않은데, 선물로 패대기 쳐버리니까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98% 정도 좌지우지합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물 패대기 쳐버리니까 그냥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궤적. 무슨 말인지 알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우리나라 선물,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좌지우지해요. 다행히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그리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힘든 내용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퍼펙트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힘들다는 건 알아요. 막 들어가는 족족 전부 다 승리해내고 싶은 게제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싶어요. 그게 욕심입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감내할 정도다 생각합니다. 감내할 정도다. 뭐 7% 8% 빠지는 거 있는 게 아니고 또슬 붉은 거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장 반등 조짐 보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시장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하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요. 적어도 그럼 시장보다 되게 못하진 않는다는 거죠. 시장보다 좀 나을 수 있고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그거는 크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장난한 거 아니죠?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빠진다.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장이 좋은데 그러면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시장 좋을 때도 빠지고 나쁠 때도 뭐 그렇고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세 넣으면서 지금 시장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2214, 여기 지지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튕겨 내려가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꼬꾸라졌다가 반등 시도하다가 못 올라가고 밑으로 푹 처질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잘 지켜봐야 돼, 이제. 여기 깨느냐, 안 깨느냐. 2000, 오늘 저점 라인 정도 여기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잘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점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깨면 골치 아파요. 저점 깨면 골치 아픕니다. 2212 깨면 골치 아파요. 근데 미국 선물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고 그게 이거 한번 흔들길 수 있어요. 한번 흔들길 수 있고 아니면 전일 장중에 그리고 장 막판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썰어 담았던 경향 있죠. 이거 기관 거다 받아줬거든요. 그게 연계 물량? 일 수도 있고, 시장, 마이너스 0.3일 빠지는데, 117억 밖에 안 던져요. 뭐, 500억, 지금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500억, 막, 1000억, 이렇게 던져야 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117억은 좀, 아직 견딜만 해요. 양쪽에서 같이 패고 있어서 그렇지. 아직은 견딜만한데, 2217 깨지면 곤란하다. 근데 이제 붉은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까는 붉은 게잘안 보였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등하면서. 어디가 빨리 돌아서는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아휴, 짜증나. 남북 경협 텄어요. 보니까 오늘. 낙폭 제법 있습니다. 휴.
휴대폰 부품죠. 이쪽 강합니다. 폐기물,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돼, 여기 있는 것들은. 요즘 제가 테마 권역들 점점 확충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좀더 여러분들께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폐기물 쪽 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봐봐. 이래 꼭대기인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전부 꼭대기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폐기물. 로봇 관련도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테마주가 갈 때는 잘 가서 좋은데 이거 위에 고점인지 모르고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아, 참 현대건설을 그냥 55,000원에 다 청산하고 그냥 빠져나왔으면 벨이 굿이 되는 건데 조금 욕심 부렸더니 처지네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차피 배팅이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들어가서 충분히 먹어내고 조금 추가 들어간 것 때문에 먹은 거 조금 토해내는 것 정도 아니면 그냥 빵상빵상. 먹은 거좀 토해내는 거 맞지? 여기 위로 추가했으니까. 그러나 기간 계속 지속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완전 던지고 다 던지고 이러기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봅니다. 현대차도 뭐 돌파한 이후에 그냥 그만한 권역이고 현대차 기관 들어온 거 보이시죠? 농심 추가로 들어가면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빠지네요. 그런데 기관 외국인 전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외국인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지켜볼 만하고 일진다이아는 돌아섭니다. 수소차 다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소차 갈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간거 없거든. 이제 20일 돌려가지고 어저께 살수 있는 타이밍 나왔거든요. 빨간불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쪽으로 빨간불. 자, 대거 들어오고 있죠. 이러면 오늘 이쪽으로 강하게 갈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차 쪽으로 빨간불 다 들어왔어 거의. 이게 테마거든요. 뭐할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 수소차? 빨간불 들어오네? 오늘 이쪽에서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요. 그죠? 자, 미리 예측컨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는 비교적 추세 다 돌려낸 상황이고 SDI 야 돌려낸다. SDI 그것도 관심 있어요.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SDI 없습니까? 관심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고 있죠. 조금 관심 있어요. 이것도. 근데 지금 IT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관심은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도 관심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IT가 주도주이면은 틀림없어. 가장 빠르게 빨간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선물로 방어하면서 지금 추가 하락하지 못하게 지금 일단 방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폭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70억밖에 안 돼요, 양쪽. 코스닥은 V자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V자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저항권 오늘 깨졌던 시초가 인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면서 위로 뚫느냐 중요합니다. 2222 여기 뚫어야 돼요. 코스닥은 비교적 지금 정도만 그냥 유지해도 별 문제 없고요. 외국인이 매도 규모 조금씩 줄이니까 상승 전환해주면 좋겠습니다. 매수세로 전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많이 던지지도 않았는데 쓱 커브 트는 거 보이시죠? 이거 커브 확더 틀어가지고 기관이 던지고 있는데 기관 좀 사주면 좋은데. 아유. 기관은 오늘 매수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기조입니다. 오늘 기관은 이 기조를 기관은 대체적으로 잘안 바꿉니다. 잘안 바꿔요, 대체적으로. 오늘 선물은 사주고 현물은 판다. 이 기조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잘안 바꿔요. 그럼 외국인한테 달렸습니다. 지금 현대건설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일진다이아는 플러스 전환했고. 나머지 아직 조금 약세입니다. 잠시 지켜봅니다. 총룡님 반갑고요. 자, 시장 반등 넣으니까 뭐라고 했죠? 같이 반등 넣는다 그랬습니다. 왜?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바스켓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대량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바스켓에 담아 놓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죠? 진짜로 바구니에 담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같이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이 선물로 방어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 많이 줄였고요. 자, 현대건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안 던졌죠, 그죠? 여기서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던지면 안 된다 했는데 밑으로 푹 빠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53,300 다시 깨고 내려가면 던져야 돼요. 던져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다시 깨면서 내려가려면 지수가 같이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지수가 이 반등하다가 지금 시초가 인근까지 다 땡겼어요. 양호. 베리 굿.
외국인이 선물 다시 걷어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 선물에 달렸다고요? 이때까지 그런 거안 봤다면 닥터K 알고 난 다음에 하나 팁으로 삼으시고 충분히 팁이 될 겁니다. 개인이 풋으로 들어오죠. 풋. 땡큐. 개인이 풋 10억 들어오죠? 20억, 30억, 40억 늘어나면 땡큐다. 아침에 막 흔드는 거 보고 야 오늘 좀 빠지려나? 풋 한번 들어가 볼까? 더 늘어나라. 그럼 땡큐입니다. 주식상처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아침에 분명히 콜이 우세였고 풋은 우세가 아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개인이 콜 사면 지수 안 가거든요. 근데 던져요. 그러니까 반등하죠. 주식상처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안 간다. 사니까 밑으로 빠지고 던지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주식상처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사니까 쭉 올라오죠.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주식상처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로 지수 좌지우지한다. 던져버리니까 밑으로 지수 박살. 다시 실 땡기니까 위로 올라가. 좋아요, 이거. V자로 바로 들어올리죠? 한번 교란시켰다, 이거죠. 야, 이제 조정 받는데. 그러면 선물 지금 개인이 500계약 지금 매도 때리고 있죠? 그죠? 이거 더 늘어나면 양호다, 이거죠. 손바뀜, 개인하고 기관하고, 아, 외국인하고 크로스되면 좋다. 어떻게? 이것은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상황 있죠? 외국인이 이렇게 올라오고, 개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크로스 되면 벨이 굿이다고요? 그런 거, 머릿속에 다, 시나리오, 머릿속에 다 이렇게 넣어둬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면 시장 좋고, 여기를 깨면 안 되고, 지지장 체크해놓고,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매수도 가능하고, 만약에 반등하다 여기가 깨지면 가지고 있는 물량 줄이겠다 이런 시나리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내 주식 얼마다 이것만 보는 분 많다고 본인들이 저한테 고백한 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장 상황 가장 먼저입니다.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앤드 주식 투자 5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호한 거죠, 이렇게. 일단 요거 주식. 근데 아직까지는 큰 의미 없어요. 콜옵션, 풋옵션 비슷하고 월물 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풋옵션.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풋옵션을 개인이 뭐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사 나간다 그러면 땡큐다 이거죠. 친절한 닥터K 세트리온 봐드려야지. 아침에 매도 의견 약간 드렸어요. 완전 다 매도 아니고. 그죠? 자, 여기 깨지는 모습 보이면 주시하라 그랬어요. 들어올리죠? 그러면 아직까지 안 던졌다면 아직까지 홀딩 가능. 어디 깨지면? 20만 6천원 깨지면 차익 실현 좀 해야 돼요. 이제는. 다 말고. 그죠? 여기 깨지면 익절 라인을 올려간다 그랬습니다. 익절 라인. 내가 수익 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환수님, 19만 5천원인가? 그거 맞추면 머리 진짜 좋은 건데. 환수님, 19만 5천원 맞아요? 내가 수익 보는 라인. 여기 훼손하면 내가 일부 차익 실현하겠다. 더 밑으로는 22만 원권 정도. 여기 깨지면 조금 축소, 3분의 1. 여기 깨지면 또 3분의 1 축소. 그리고 60일권이나 60일을 지지해야 되겠죠. 더 잘하는 사람은 20만 6천 깨질 때 축소한 거 20만 2천에서 반등 나면 다시 사노. 그런 거할줄 알면 베리 굿. 그거 잘 못하겠다. 여기 깨지면 물량 약간 축소. 그리고 60일 라인인 20만 3천원 지지하면 다시 사노. 아시겠죠? 우와, 난 여기 밑에 샀는데 여기 꼭대기인데 산다고? 살줄 알아야 돼. 그게 베스트 트레이더. 그거 못하겠으면 그냥 적절히 차익 실현 준비한다.
마음속으로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는 폼이 밑으로 세게 밀리지도 않을 것 같네. 잘하면 뚫어요. 다 던지란 말한 번도 안 했어요.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잘 끌고 가야 돼요. 최근에 셀트리온 방송 제가 맨날 하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조금 좋은 쪽으로 또 이야기하니까 악플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셀트리온에 억하심정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차트가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내부 상황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허주마, 드룩시마, 램시마, 어디에서 얼마만큼 수출되고 있고 수출 물량이 얼마고 지금 산의 동향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저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저는 기본밖에 몰라요, 정말. 그 이름 세개 외우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그죠? 매출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웬줄 알아요? 웬줄 알아요? 매출이 좋으면 이렇게 박살날 때 들고, 물론 매출이 좋으면 이렇게 박살나지도 않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뉴스, 희망적인 뉴스 있으면 이렇게 박살날 때안 던질 겁니까? 저는 던지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죠? 30만 원에 던지라 했어요. 정확하게 날짜 했습니다. 다시 언제 사라고 했냐면요. 이거 다 피해내고 이날 딱 사라 그럽니다. 들어가가 방송 보세요. 다 했습니다. 11월 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요 올라가는 날 15일이네. 사자마자 여기까지 딱 팔겠다고 8% 딱 먹고 난 다음에 챙겨놓고 다시 이날 딱 삽니다. 사자마자 8% 수익. 1.5 손절, 20만 원권에서 1.5 손절 다시 들어가서 12% 또 먹어내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추세가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실 분 참고를 하시고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했다면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자, 수익 좀 나서 닥터케이한테 고맙다. 슈퍼챗도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그거 부담된다 하시면 광고라도 좀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광고는 그냥 가만 보고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혼자 하기 힘드시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회비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매수세 전환. 닥터케이 눈이 몇개 있는 줄 아세요? 양쪽에 모니터로 둘러싸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고요. 매수세 전환하니까 바로 딱, 그죠? 화면에, 다른 화면에 다 있습니다. 모니터 지금 5개 있습니다. 5개. 자,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왔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죠? 밑으로 대박 깨졌는데, 그죠? 대번 V자 급반등 여기 뚫고 올라가면 베리 굿입니다.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외국인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침에 현재까지 봤을 때는 밑으로 선물 패대기 치면서 몇 계약 여기 거의 한700계약 플러스였는데 여기 몇 계약 1700계약이거든요. 2500계약 가까이 밑으로 꼬꾸라지라고 때려버리니까 우두두두두둑 빠지다가 다시 한 700계약 들어올리니까 위로 반등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이 들어오면 같이 세게 들어가고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종목을 들어가질 않아요. 적어도 기간이 안 들어오면 프로그램 매도폭 줄여드리면서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바스켓 담아놓은 거 선물하고 현물하고 다 연계돼요.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이런 거다 연관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닥터케이가 강의해 놓은 거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폴더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경제학자 될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적절하게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으면 되는지 정도만 다 간단하게 방송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거나 무슨 방송 보면 무슨, 그죠? 경제학자 될 것도 아닌데 리포터 쓸 것도 아닌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지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나지 마시고 닥터케이 방송 우리 힐링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닥터케이 섬세한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 아무 무리 없을 정도로 다 해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근데 제가 회사를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 분석한 사람도 전부 다뭐 소송 당해가지고 다쳐야 되겠죠. 제가 셀트리온 회사 망할 거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한적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껴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강성주주 많은데 말을 그다 대놓고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한줄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 맞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집세채 있어서 돈 벌어서 좋아서 셀트리온 샀는데 36만 원에 들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죠? 집한채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슴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어서 방송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아직까지 오면 얼마나 빠진 겁니까? 그런 분들 참고하시라고 주가의 흐름 말씀드리는 거지 회사 망할 거니까 다 빠져나가라 한적한 번도 없어요. 지수가 다만 지수 그러니까 주가의 모양이 하락 추세 완전 전환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의견들은 드렸죠. 주주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주주들을 위한 마음. 그죠? 그 사람들도 머리가 있다면 물론 꼬탈이 잡으려고 딱 보고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방송하면 싫어요 누르고 무슨 소리 하는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라는 빠졌고요. 뭐죠? 사도 될 만한 자리다 했으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됐죠, 뭐. 저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다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해도 제가 무조건적으로 셀트리온 팔아라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라고도 의견 들어서 불어서 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제가 이깁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명예훼손 내지는 영업방해 내지는 한 10억 달러 그럴 겁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듣고 있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그런 거 겁냈을 것 같으면 방송 안 했어요. 정말입니다. 작가가 전화 오더라고요. 농담 아닙니다. MBC 교양국에 아마 그거 있잖아요. 무슨 수첩. 그죠? 셀트리온 영화 제작하면서 그죠?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정확하게. 찌라시 도는 거 있다던데 혹시 본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주식 방송 닥터 KTV란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던데 전문가 활동하고 계시던데 제가 위협받거나 협박받으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에 제보해버리죠. 뭐, 그죠? 농담 아닙니다. 야, 이렇게 하네요.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돼가고 있네요. 9시 50분이네요.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10시까지 방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다행히 시장 하락하는 바람에 같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장 갈때잘 가고요. 시장 보합 정도만 돼도 플러스권 다 내는 주도주군에 있으니까 별 무리 없는데, 자, 우리 대통령, 발표된 뭐 내용 없죠, 아직까지. 그냥 남북 간에 회담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밖에 뉴스 나온 거 없죠. 제가 TV는 지금 못 보는 상황이고 속보. 이건 아니고. 네이버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나온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조만간 남북 회담 추진. 트럼프 북한 입장 알려달라. 그런데 특별하게 북한에 제재 풀거 없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 경협 흔들흔들 하는 겁니까? 왜 그래 일희일비하는가 모르겠어. 투자자 내지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빠지는데 뭐 들고 있는 게 왕도가 아닌 건 맞는데요. 조금 흐름을 너무 빠른 흐름으로
기대감 때문에 하루, 뭐 하루 이틀 팍 오르고, 실망감 때문에 하루 이틀 푹 빠지고, 그거 너무 좀 그렇다 이겁니다. 수소차 한번 보자. 수소차. 수소차는 뭐 그만 섞였어요. 어저께 한번 힘내더니 오늘 연속성이 없네. 시장이 좀 별로라서 그렇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달라진 거 보입니까? 자, IT 전기전자 먼저 들어오죠. 빨간 불. 이거 잘 보시라. 휴대폰 부품 쪽 빨간 불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강세 업종이란 겁니다. 시장 약세에서 턴딱 하는데, 아니면 약 시장은 약한데 어느 섹터가 강하죠? 그게 강한 섹터예요. 화장품 쪽도 비교적 빨간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닥터케이가 현재 강세 업종으로 보는 것은 IT 전기전자와 화장품 계통이다. 틀림없어요, 별로. 5G, 야, 대박. 그죠? 못 들어가. 아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KMW 이런 거, 아, 그냥 뽑아놓고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아까워 죽겠습니다. 밑에 시작 지점에서, 그죠? 와이솔 이거 10% 정도 먹었는데, 아,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좀 아쉽고요. 자, 아시아나 항공 대안은 필요 없다. 만약에 잘안 되면 매각해라. 그것만 받아들일게. 그 조건은 그러면 주주한테 좋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대안은 속된 표현 좀 쓸게. 나가리 시켰거든요. 채권단 은행. 그죠? 그거 필요 없어. 안 되면 매각해. 그래서 올라가는가 봅니다. 그죠? 자, 셀티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시해야 돼요. 아까 익절 라인 말씀드렸죠? 거기를 깨면 청산 조금 해나가고, 밑에 60일권 지지되면 다시 사놓고 할줄 알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4,000원 정도 이상 갭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2% 아닙니까? 2%. 그거 뭐 알아 다 토해냅니까? 할줄 모르면 좀더 들어가십시오. 자, 관심 종목군으로 이라고 뽑아놓은 거, 이거 어제 오늘 뽑아낸 거 아니거든요? 이쪽에 유독 빨갛지 않습니까? 잘 뽑아낸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갈 만한 거 먼저 딱 이렇게 뽑아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합니다. 모양 딱 나오면. 아까 아침에 우리 에듀님이 GIP 어때요? 살까요? 한번 사보든가. 그죠?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매수할 포인트 다 돼가는 것들만 딱 뽑아놓고 여기서 사고 팔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참고로 하시다가 쭉 돌려보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타이밍 놓은 거 있으면 매수하고, 그렇게 하면, 도움 되겠죠. 자, 열정적으로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무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방송 밑에 1대1 닥터K에게 링크 걸려져 있는 카톡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하신 분, 제가 같이 무료 채팅방 같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셔놓고 유료방 오라고 자꾸 안 꼬십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유료방도 모집하고 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유료방에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체적으로 거의 무료방 회원분들 아닙니까? 뭐 허구한 날 유료방 들어오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허구한 날 유료방 홍보만 합니까? 세상만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유료방 운영하고 있다는 걸 일부러 무료로 모시놓고 합니까? 떳떳하게 말하지. 그죠?
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130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bro. 시장 더 흔들었다가는 자신들 사들어 있는 종목들 흔들려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자, 그건 마무리 멘트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 위주들로 지금 상당 금액 매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크게 흔들어 버리면 그 종목들 빠져야 돼요.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직 뭐 크게 수익 난 것도 없어요. 더 끌고 갈 겁니다만. 이제 사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중간중간에 기조는 바뀔 수 있는데, 3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로 위쪽 방향으로 틀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실제로 또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위험 관리는 하시되 너무 짧은 텀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이 흔들리고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어떻게?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 얼마나 샀습니까? 지금 며칠째 사고 있습니까? 근데 밑으로 확 조진다고요? 이 밑으로 확 뺀다고요? 어디처럼 여기처럼? 여기 상황은 좀 달라요. 여기 사들어왔던 것 마이너스 난다고, 마이너스. 왜 그렇게 할 겁니까? 자기들 실컷 돈 들여가서 사왔는데, 그죠? 여기 양봉으로 말아올리죠? 베리굿입니다. 여기 양봉으로 말아올리면 베리굿입니다. 콜은 다 던졌고, 풋은 아직도 포기 못해가지고 2억 더 늘었어, 아까보다. 땡큐. 이거 20억, 30억 때문에 더 땡큐입니다. 덤비냐? 덤비냐? 이러면서 초지로 갑니다. 아직은 빠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나 있네.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초반에 선물 매도로 시장 밑으로 빼는 척 하다가 현재 들어 올리면서 다시 V자 급반등했습니다. 시초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양호. 물론 갭 하락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거래소 플러스권으로 매수세로 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는지 여부. 해외 시장은 별로 아직 아까 문제 없었던 것 같았어요.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16, 나스닥 0.06 선물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10시 반에 중국 추가로 하락 좀더 나온다면 어저께 하락폭 있었는데 어제는 별 무리 없었는데 조금 영향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이 또 양호하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저점 권역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 2212, 762. 여기 잘 지키는지 여부, 외국인이 매수세 늘어나가는지 여부, 선물 추가 매도 늘어나가지 않고 환매수 해주면서 지수 상승하는데 힘, 불어넣어 주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셀트리온은 적당하니 올 만큼 왔으니까, 물론 끝까지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출렁거리면 차익 실현도 좀 나가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나가고 있죠. 8시 40분 닥터케이 타임입니다. 밤에는 유동적입니다. 고정 아니에요. 자, 아침 저녁으로 8시 40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방송 참고할 만하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추천 방송 주식 쌍초 탈출 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